6.25 한국전쟁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인 제3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했고, 총선 승리로 2인자로 떠오른 이기붕은 국회의장까지 역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며, 같은 해인 1954년 11월 자유당이 상정한 개헌안은 국회 개헌선인 136석에 한표 모자란 135표 동의로 결국 부결되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4.45입이라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일명 4.45입 개헌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오직 자신만이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막무가내식 개헌을 막지 못한 반이승만 정부 정치 세력들은 4.45입 개헌 직후인 1954년 11월 30일 범야당 연합인 호원동지회를 결성하고 이듬해인 1955년 4월 신익회 장면 조병욱, 윤보선을 비롯한 당시 초선 의원인 김영삼 등 33인은 창당발기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1955년 9월 민주당을 창당하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을 견제할 야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반이승만 정부 정치 세력들이 민주당을 창당하며 재정비하는 동안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내에서도 권력을 갖기 위한 암투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4.45입 개헌을 통과시킬 때 국회 내에 난입하며 적극 관여했던 정치 깡패 이정재를 필두로 하는 일명 동대문파 내에서도 일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55년 1월 29일 서울 종로에 있는 영화관 단성사 앞에서 동대문파 중간 보수격인 김동진이 같은 파 이석재 등에게 총에 맞는 일명 단성사 저격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진 이 저격 사건은 단순히 깡패 조직 내의 이권 다툼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성사 저격 사건은 동대문파 보스 이정재가 김동진의 배반 행위들을 포착하고 고향 후배이자 조직원인 이석재 등에게 김동진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려 일어난 사건이었으나, 저격당한 김동진이 이정재가 이기붕으로부터 조공암, 신익희 등 4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에게 암살 명령을 내렸으나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저격당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아닌 정치인 암살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내포된 사건으로 발전했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의 실세이자 2인자라 불린 이기붕의 비호 아래 이정재의 고향 후배이자 훗날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역임한 경찰 과경주의 활약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인 이정재, 이석재 등은 큰 처벌 없이 보석 등으로 모두 풀려났고, 김동진이 주장한 이기붕과 이정재 간에 오고 간 정치인 암살 청탁마저도 유야무야 되었으며, 이후 이기붕은 필요에 의해 이정재를 활용했고 이를 과경주가 덮어주었으며, 이들을 이기붕이 각종 이권이나 승진 등으로 보상해주는 유착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암투는 비슷한 시기에 군부 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데 맹활약했고, 광복 이후에는 빨갱이들을 때려잡는 반공투사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여 여순 사건, 백범 암살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중심에 서며 승승장구하였으며, 부산 금정산 공비 사건, 동해안 반란 음모 사건 등을 기획하며 육군 장군까지 승진한 김창룡은 자신과 비슷한 경력으로 헌병사령부 범죄수사단장까지 오르며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까지 얻은 고문학 노덕수를 비리 혐의로 파면시켰고, 더 나아가 군내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자신을 견제하는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과의 암투마저도 서슴지 않으며, 정일권 계열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인 정일권의 비리까지 집중 수사하여 이기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했고, 이 와중에도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등을 기획하며 육군 소장까지 진급했으나, 결국 이런 무리한 행보들로 인해 주변의 적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서 1956년 1월 30일 자신의 부하였던 허태영과 그의 수하들에 의해 저격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그가 있는 적십자병원까지 찾아가 유해를 살펴보고, 그날 바로 김창룡을 대한민국 육군 중장으로 추서했으며 애도를 표하는 담화까지 발표하며 사건 관련 범인과 배후까지 체포할 것을 엄명했고, 이에 군은 전군의 장병 휴가 및 외출 금지령을 하달하며 전국에 비상경계망을 펴고 수사에 착수했고, 1956년 2월 3일 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장으로 엄수되어 육해공군 전군부대는 그날 하루 동안 조기를 개항하고 음주가무를 금지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조사뿐만 아니라 비문까지 직접 써서 보내며 애통해했습니다. 1954년 11월 29일 4.45입 개헌부터 1955년 단성사 저격 사건과 1956년 1월 김창룡 암살 사건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권력 암투들이 끊이지 않았고, 어느덧 모두의 이목은 1955년 5월에 있을 제3대 대선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3대 국회의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1955년 3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을 제3대 대선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제4대 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내세웠고, 4.45 입개헌에 반대하는 범야당 세력들이 모여 창당한 민주당에서는 1955년 3월 29일 신익희를 대통령 후보, 장면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으며, 곧이어 1955년 3월 31일 진보당 전국추진위원 대표자회의에서는 무소속 조봉암을 제3대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뒤이어 4월에는 공화당, 조선민주당, 대한국민당 등에서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통령 후보로는 각각 이범석, 이윤영, 윤치영 등을 지명하거나 선출했습니다. 4월 초까지 각 당에서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서 약한달 뒤인 1956년 5월 15일에 있을 제3대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선거 슬로건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내세우며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민주당의 슬로건을 가로받자 더못 산다로 맞대응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응집시켰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의 민주당 대 가로받자 더못 산다의 자유당. 점차 제3대 대선 양상이 양당 대결 구도로 집중되면서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제2대 대선에 이어 제3대 대선에까지 출마한 조봉암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선거의 태풍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익희를 지지하는 민주당과 조봉암을 지지하는 진보당은 서로 지향하는 이념과 지지 기반은 달랐지만 이승만 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고, 마침내 선거 20일 전인 1956년 4월 2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제3대 대선은 자유당 이승만 대 민주당 신익희의 양강 구도로 집중되었습니다.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인 1956년 5월 3일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수십만의 인파를 모으는 등 위력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자 범야권 단일 후보 신익희는 선거를 10일 남긴 1956년 5월 5일 호남에서의 유세를 위해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졸도한 후 끝내 사망했고, 같은 날인 1956년 5월 5일 서울역에 운집한 신익희의 지지자들은 신익희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암살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는 뜻에서 그의 유해를 경무대로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범야권의 단일 후보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며 세를 모으고 있던 신익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조봉암이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으나, 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지지 후보를 잃은 신익희의 지지 세력들을 다 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익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성공과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확신했고, 갑작스럽게 신익희를 잃은 민주당에서는 조봉암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신익희 추모 투표에 대한 캠페인과 부통령 후보인 장면 당선에 집중했으며, 아직 진보당이 창당 전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봉암은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하나로 모아 정권을 교체하는 것에 사력을 다하는 동안 어느덧 열흘의 시간이 흘러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선 선거 날이 밝아왔습니다. 투표율 94.4%를 기록한 제3대 대선 결과, 기호 1번 무소속 조봉암 총 216만 3,808표 득표, 득표율 30.01%, 기호 2번 민주당 신익희를 선택한 표들은 갑작스러운 부고로 인해 무효표 처리되었고, 기호 3번 자유당 이승만이 총 504만 6,437표 득표, 득표율 69.98%로 초선과 재선에 이어서 3선에까지 성공하며 제3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승만의 3선 성공으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초기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제3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총 401만 2,654표를 득표한 기호 1번 민주당 장면에게 총 380만 5,502표를 득표한 기호 2번 자유당 이기붕이 패배하면서 대한민국 제4대 부통령을 민주당 장면에게 내주었습니다. 제3대 국회에서 의장까지 역임하고 자유당에서 이승만 다음인 2인자로서 부통령에 당선될 거라 확신했던 이기붕의 낙선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더 나아가 대선에서도 신익희에 대한 추모 열풍이 불면서 대통령 선거 전체 투표수의 20.5%에 달하는 185만 6,818표의 무효표 중에서 상당수가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로 파악되었고, 이는 200만 표를 넘게 득표한 조봉암과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400만 표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수치였으며, 조봉암과의 1대1 대결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열세였고, 심지어 부통령 선거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충남에서 민주당의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앞서는 등 당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공권력과 깡패 등을 동원해 관제 선거를 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삼선에 성공하며 정권 유지에는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결코 달갑지 않은 결과였고, 당시 81세 고령인 이승만에게 혹시나 있을 일에 대신할 존재가 민주당의 장면인 것도 이기붕을 비롯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이승만, 제4대 부통령 장면 체제는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을 3번 하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승만과 자신의 패배의 분을 사귀며 와신상담하고 있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에게 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의 장면과 두 번의 대선에 출마하며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조봉암의 존재는 눈엣 가시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제거할 국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그리고 장면과 조봉암 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